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나는 왜 개인이다, 나는 개인이 아니다, 왜 개인이다는 내용으로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24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 2022년입니다. 자, 저번 주 수요일은 17일이었고요. 이게 18일 목요일, 그리고 19일이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제하죠. 그러고서 22일, 23, 24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요. 요즘 저 장세가요, 뭐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변동성이 강합니다. 오르고 내림폭이요, 상당히 강하죠. 그런 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주식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준과 원칙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8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주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예, 항상 재무제표 꼭 명심하시라고, 영업이익, 그다음에 부채비율, 유보율, 그리고 안정성지표 BPS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주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항상 대주주 지분도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그 별들에게 물어봐 매도, 자, 이 내용은요, 사실 이제 모든 걸 섭렵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아도요,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모바일 매매가 아니라 PC로 모니터를 놓고 매매를 하시는데요. 모니터 최소 2대, 많게는 한 4대 정도 보시고, 뭐 1분봉, 월봉, 분봉도요, 2분봉, 1분봉, 그리고 3분, 5분봉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자, 주력으로 보실 이제 분봉은요, 대개 이제 3분봉 내지 2분봉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단타 매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고수의 영역이다. 모든 것을요, 자, 3초, 2초 내에 모든 걸 다 재무제표까지 한눈에 훑어서 확인하고 판단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어쨌든요, 예, 바로 차트로 들어가서 꼼꼼하게 천천히 오늘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하단에 전업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에 제가 저 멀리 대전에서 칙칙폭폭 KTX를 타고요, 예, 여러분들 뵈러 서울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대전의 심장 중심부, 바로 대전에서 제 개인적인 사무실인데요, 거기서 선착순 10명 그렇게 해서 전업 투자자를 위한 무료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단에 문의 샵 377에 유료 100원 접수 입력 후 전송하시면 그래도 이데일리 온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내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로 들어가서요,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나는 왜 개인이다, 나는 왜 개인이다, 나는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 자, 정규장은요, 9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그랬죠? 예, 3시 20분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9시부터 15시 20분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뭘 뜻하냐면요, 동적 변동성, 동적 VI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2014년 9월 1일 도입된 코스피 200 종목 2에서 3%가 오르거나 그 외 코스닥 종목, 코스피를 제외한 코스닥 및 유가 일반 종목은 2014년 9월 1일 날 뭐가 도입이 됐느냐, 6%가 오르게 되면요, 일단 단일가 매매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VI 발동이라고 하는 10%가 올라가면 시가 대비, 자, 어떻게 진행이 되죠?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정적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적 변동성은 2014년 9월 1일 시행하기로 했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15년 6월 15일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바로 10%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VI 발동이라고 그러죠. 자, 그거를요, 정적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그러니까 2014년, 15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예,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겁니다. 최근에 그래 선보여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요. 코스피 200 종목을 제외한 일반 코스피 730개 종목과 그리고 코스닥은요. 개수가 1508개 종목을요.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총 2238개 종목군에서 이 종목이 다 가느냐? 그러지 않죠. 그죠?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고요. 스타트 거리랑을 동반해서 얘네들이 스타트를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스타트를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하여튼 꼼꼼하게 천천히 잘 보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지 귀담아 들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오늘은 며칠이냐면요. 바로 오늘은 며칠이냐면 24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자, 저쪽에요. 상단에 보면요. 예, 종목 이름을 하나 써왔습니다. 여기다. 자, 에코바이오라고 여러분들 여기 예, 표시가 되어 있죠. 에코바이오. 사실요. 어떤 종목을 이 대가들의 투자 비법, 이 투자 기법에서는 어떤 종목을 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뭐 추천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요. 참고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자, 이 시간대, 자, 이거 보면요. 12시 한 33분에 잡혔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에코바이오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장대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이건 뭐라고요? 자, 분봉입니다. 분봉, 아셨죠? 자, 분봉입니다. 자, 분봉이, 자, 종류가요. 대개는 저는요, 일단 기준은 3분봉으로 보고요. 3분봉 또는요, 예, 또는 예, 2분봉으로 예, 설정을, 2분봉으로 설정을 해놓고 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친구가 이 종목이 갑자기 그죠. 여기서 쭉 치고 올라오죠. 여기 노란색 선 잘 보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예, 녹색 선을 잘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 캔들의 시가 부분 잘 보시고요. 시가에서 여기가 3.5가 되겠고요. 여기가 7%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에코바이오가 시작가, 시가라고 그러죠. 시가는요. 시초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시작가 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가. 이거를 줄여서 시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한번요. 시가는 여기가 0%입니다. 그리고요. 요 파란색은 예, 시가로부터 7%가 되겠고요. 반으로 나눈 이 점선이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 동적이 아니라 정적이에요. 정적. 예,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정적 VI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시작해서요. 조금 오르다가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세요. 바로 뭐까지 갑니까? 예, 정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VI 발동을 여기서 예, 시행을 한 겁니다. VI 발동. 오케이 됐죠? VI 발동.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 잠깐 물을 빼보면요. 여기서 물을 잠깐 뺀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캔들에 대고, 캔들을 좀 확대한 다음에 캔들을 대고 제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요. 창이 하나 뜨거든요. 거기에 영역 빼기 채워넣기가 있습니다. 영역을 빼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매매하실 때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는데 그렇게 매매를 안 하시죠. 자, 그런데 얘가 시가거든요. 시가. 예, 여기가 시가, 오늘 시가, 그러니까 오늘은 며칠이라고요? 자, 24일, 오늘은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24일 수요일, 시작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죠? 가만히 이 차트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깨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깨져 있다가, 거리랑도 없습니다. 그죠? 거리랑 없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예, 이 회사가, 예, 후다닥, 예, 후다닥이라는 표현이죠. 후다닥, 예, 후다닥, 예, 후다닥, 예, 후다닥, 그냥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올라갈 쯤에 이 노란색 선 있죠. 그러니까 이 캔들로부터, 즉 0%로부터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냐? 3.5%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 발생하기 전에 띵동 그럽니다. 그죠?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대주주 지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그리고 예, BPS와 재무제표 들어가세요. 예, 스크롤바 살짝 내리면 안정성 지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지점이, 이 화살표 노란색 지점이 뜨면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신호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달라붙어 그냥 매수하시면 되겠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매수. 아셨죠? 자,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매수. 자, 그리고 나서 정적을 만들어 놓고요. 갑자기, 그죠? 여기서는 이제 갭을 만들죠. 갭. 예, 갭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시가입니다. 시가. 이걸 뭐라고요? 시작가. 시가고요. 그리고 시가에서 여기가 7%고요. 그리고 얘가 10%고요. 여기가 14% 되겠습니다. 뭐로부터? 시가로부터. 시가로부터. 오케이. 시가로부터. 그리고 이 노란색 선과 이 녹색 선은 뭐냐? 자, 이겁니다. 저쪽에서 끌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캔들의 0%로부터 여기가 3.5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 녹색 선, 이 자리는 7%가 되는 거죠. 캔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지점에 신호는 나오고 여기서 매수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적.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VI 발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갭상을 했다가 살짝 밀렸다가 쭉 치고 올라오면서 14%를 통과할 때 별이 뜨는 거죠. 그죠? 별이 뜨는 겁니다. 별, 별. 자, 별이 뜨는 거예요. 별. 예, 별. 예, 별. 자, 매도 누구한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인가 계산해 봤더니 딱 10%입니다. 10% 수익 실현하고요. 10% 수익 실현하고 이후에 조금 더 두 개의 단봉 캔들이 나오고, 그리고요, 이렇게 고동색 화살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매도. 무조건요, 매도입니다. 도망쳐, 이겁니다. 도망쳐. 이건 도망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뭐,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분봉에서 매매하실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고점 부분에서 캔들이 작아지면 뭔가, 그죠? 사려고 하는 세력과 팔려고. 자,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자꾸 부딪히다 보면요. 예,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갑자기 후다닥 올라가니까 매도 세력보다 살려고 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고요.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이런 역 화살표가 고동색에 나오면 이건 이제 5R 밴드라고 그래서요. 과열 구간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와 같이 바로 급락을 두죠. 자, 저거 제가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요. 예, 저는 이제 한 점심때쯤 여러분들 뵙고자 저 멀리 대전에서요. 예, 올라옵니다. 예, 여기서 끊고 요거까지 예, 캡처를 떠서 왔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예, 반등을 줬다가 이내 주가가 떨어진 채 마감이 됐죠. 가장 중요한 건요, 앞서 요렇게만 매매를 하시고요. 수익 나면 나오고요. 하여튼 이런 종목만요,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며칠이다? 8월 24일. 여기가 오늘이 무슨 요일? 예,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쏟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자, 저번 주 17일 방송 제가 끝마치고요. 예, 그리고 18일 목요일부터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예, 캔들 차트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ED죠?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어떤 분이 그래요? 2054가 어떤 의미예요? 자, 의미 없어요. 예, 2054, 2022년이니까요. 2054년까지 제가 방송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이 종목 보시면요. 8월 18일 저번 주 목요일이 되겠죠. 그러면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방송을 하겠습니까? 오늘 24일 수요일이니까 25일 목요일 내일 또 예, 종목을 가지고요.
이렇게 캡처를 떠서 여러분 PPT 만들어서요. 여러분들한테 또 예, 선을 보여드리겠죠. 고맙습니다. 18일 날, 저번 주 수요일 지난 목요일 18일 날, 자, 이 종목도 보시면요. 여기가 시가 0%로부터 여기가 7%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는 10%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0%로부터 3.5%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3.5에서 그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7%까지 가면 7%를 반을 나누게 되면 3.5니까 그죠? 3.5%가 발생하면 즉 여기서 여기까지 0에서 7% 이 범주 안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와야죠. 이 위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그거는 캔슬 종목이 되는 거예요. 매매가 안 되는 종목이다. 자, 한 가지 팁 드렸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갔다가 꺾인 겁니다. 장대 양봉 만들었다가.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매수가 되겠죠. 매수했는데 밑으로 내리면요. 뭐 놀랄 거 없어요. 그죠? 더 추가 매수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고 그래요. 분할. 예, 분할. 예, 나누는 겁니다. 예, 분할 매수입니다. 예,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요. 매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매수를 했어요. 자, 물을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란색 선 보시고요. 여기 자, 녹색 선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캔들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예. 이 캔들로 0%로부터 노란색이 3.5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7%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캔들로부터 여기서 다시 그죠? 7%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가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시가는 여기가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여기 노란색 3.5%가 도달할 때 매수 신호 발생하고 조건 검색기에서 종목이 출현하면 얼른 예 그리고 재무제표 보고 바로 매수를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고서 자 어떻게 됐느냐. 자, 여기서 지금, 그죠?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더 빠진 거죠. 그죠? 그러면요, 일단은 사람들은요, 겁을 내게 되죠. 자, 여기서 좀 색을요, 여기서 좀 다르게 좀 그림을 그리면요, 여기서, 자, 은봉이고요, 얘도 은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에서 샀는데 쭉 빠졌어요. 그 다음 분봉에서요, 밑에서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가 시가 만들고요, 쭉 밀렸다가 쭉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매수. 여기는 다시요. 여기는 매수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예요? 네, 추가 매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다시 빨간색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은봉 두 개 만들어 놓고 흔들어 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작해서 올렸다가 밑으로 쭉 뺐다가 밑골에 달았는데 은봉으로 끝났고요. 또 시작해서 쭉 밀렸다가 장대 은봉 나름대로 은봉 만들었다가 다시 끌어올리죠. 자, 여기서 또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0%로부터 여기가 3.5%인데 3.5%인데 이 공간은 별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매수 100 받고 200 더 200 400 800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바로 여기서 이제 예, 보시다시피 VI 발동, 그렇죠. 바로 정적 변동성 10%에 딱 되는 겁니다. 어디? 0%로부터 여기가 10%인데 시작은 우리가 매매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더라? 3.5에서 시작했더라. 그죠? 여기서 시작인 거지 얘는 아니죠. 얘도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갭을 띄울 거냐 말 거냐. 그죠? 신경 쓸 거 없죠. 자, 그리고서요,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꼬리 달고 시작해서 밑으로 내렸다 올랐다 또 꺼지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고서 여기에 이 지점에, 자, 별과 함께 바로 5R밴드 과열 구간이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깔끔하게 나는 매도한 겁니다. 자, 1,
2, 그리고 14,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일까? 정확하게 7%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0%에서 실제적으로 여기가 3%거든요. 근데 3%를 넘겨버리는, 즉 3.5%가 넘겨버리면 거기가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와 그리고 7%와 그리고 14% 이 시초가, 시가 대비해서 어느 지점에, 그렇죠, 3%를 7% 안에 물고 들어오는 그 3%와 목표가 7% 위에 선 닿는 것은 14%, 그래서 3714라고 얘기하는 거죠. 2856, 이 비밀은요, 일봉 매매에서, 예, 스나이퍼 매매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봉 매매, 소위 단타 매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샀는데 안 가요. 예, 괜찮아요.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게 돼 있죠.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7%였고요. 7%에서 혹시나 좀 더 가, 야, 아쉬워.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7%라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요, 또 이와 같은, 예, 거래량 없이 급락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예, 여기서 매도를 반드시 하시고, 여기서 더 가든 떨어지든, 야, 여기서 매도했는데 주가가 떨어져, 야, 기분 좋아, 잘 팔았어, 고점 매도야, 웃기지 말고요. 그리고 야, 팔았는데 더 가, 아, 이걸 그냥 들고 있어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주식, 예, 못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기준과 원칙은 이 안에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ED조 2054. 예, 별들에게 물어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자, 설명을 좀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 시가가 되겠고요. 여기가 7%고요. 여기가 10%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VI 발동이 되겠습니다. VI 발동 10% 올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지 않으면 10% 좀 더 올리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달려들면 거기다 차익 실현하고 뭐 한 12%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그걸 윗골이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가만히 있다가, 그죠? 0%, 그리고 여기가 7%인데 여기가 3.5라는 것은요, 딱 정확하게 시가로부터 여기가 7%, 0%부터 7%인데 딱 반을 가른 그 위치에서 뭐가 바로 이 노란색선 3.5%가 발생이 돼야 된다, 그 얘기. 그리고 녹색 화살표는 뭐냐, 3.5%가 거리랑 동반해서 발생하게 되면 평균이겠죠, 그죠? 갑자기 녹색선이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 띵동 신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샀는데 빠지면 더 사고, 주가는요, 내리면, 주가는 내리면요, 매수하시는 거고요. 주가는 오르면 매도를 하시는 건데, 대한민국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리면 손절을 치고요, 주가가 오르면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안전한 종목, 즉 우량주라는 말은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무려 85만 명이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그래서 총 합이 대한민국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셨는데, 삼성전자의 무엇을, 대주주 지분을 보시면 간당간당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런 종목 들고 와서 10만 전자 갈 거야. 뭐 언젠가 가겠죠, 그죠? 예, 언젠가 가겠죠. 뭐 제가 그 종목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개인 투자자는요, 그런 거든요. 큰 돈을 그런 종목에 딱 묻어놓고요, 가만히 가기를 바란다? 그럼 다 떼돈 벌겠죠. 야, 우량주 코스피 200 종목 순위 1위부터 뭐 5위까지, 3위까지 여기에 5천만 원 딱 심어놓고 매수해놓고 가만히 있어. 예,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요, 어떤 모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매수해서요. 팔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세금 혜택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하려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 어쨌든 뭐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주 지분 20% 간당간당 이하짜리를 우량주라는 이름 하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가만히 들고 있는다. 팔지 마라. 그럼 세금 혜택 준다. 그거는요, 루나하고 저 테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갑에 넣어놓고, 예, 뺏으지 않으면 연 20% 준다는 거랑 뭐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요,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지 않은 게 복리예요, 복리. 복리의 마술. 아시겠죠? 복리의 마술. 우리는 매수, 매도해서 수익을 가지고 나오고, 다시 또 들어가고, 또 매수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에 야바이 얘기한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언제 매수를 하느냐? 자, 물을 뺍니다. 자, 여기 이제 노란 색선, 즉, 여기 0%로부터 여기가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 이 종목의 시작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 자리가 되겠죠. 그죠? 은봉의 시가. 여기가 0%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갑자기 거리량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 녹색 화살표가 발생하면서 띵동 매수 신호 발생.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뭐 한다고요? 예,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 자, 매수를 한 겁니다. 아셨죠? 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요, 예. 이쪽 윗꼬리 부분, 밑꼬리 부분,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자면요,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한번 갑니다. 자, 이건요, 올라갔다가 은봉으로 치고, 여기도 은봉이겠죠, 그죠? 쭉 올라갔다가 쭉 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봉을 그렸고요. 여기도 시작해서 바로 밑으로 쭉 밀렸었죠, 그죠?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를 뭐라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건 매수, 추가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궁금해요? 예, 궁금하면 500원. 그런데 주가가 또 시작해서 쭉 밀리고요. 쭉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예, 그죠? 예, 그럼 뭐라고 그러죠? 대개는? 예, 대개는 여러분들은 예, 알파벳을 이제 읽는 거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A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어이쿠라는 말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요. 잘 꼼꼼하게 좀 지켜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신호 나왔고요. 매수하고 또 여기서 올라가다가 또 뭐 여기서 바로 시작해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쭉 밀려버리고 쭉 밀렸어요. 그럼 이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런 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어떤 모습 보이느냐? 바로 훅 치켜 올라가면서 14% 금방 0%로부터 7%, 아싸 14%. 그리고 여기 이제 별이 딱 뜨게 되면요. 깔끔하게 없으면 간주라러 떠날 때는 말 없이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를 잡아줄까? 자, 궁금해요? 간단해요.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7%를 수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렸다가 갈 때는요, 더 강하게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죠. 옆으로 누웠다가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올라갈 때에는 어쨌든 우리한테 수익 구간이 많은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빠지는 이 공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10%인데 과연 10%만 될까요? 평단가가 낮아지면요. 10%보다 더 수익이 나는 거죠. 그 정도는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산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자 보시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예. 예. 5R 밴드죠. 그죠? 5R 밴드.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 자, 시작해서 은봉에서 내리고요. 예. 단봉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거리랑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자, 이 자리를 잘 보세요. 이 자리를 여기에 녹색 화살표 여기 노란색 화살 노란색 실선을 보시면 여기까지 움직이면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면 매수. 오케이. 자, 움직이면 매수. 그리고 바로
뭐가 발생해요? 여기 VI 발동 정적 변동성이 예, 여기 표시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4% 금방 가기 전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3.5, 얘도 3.5, 얘도 3.5, 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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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오. 자, 그리고 이 신호가 나오면 별이 뜨면 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가가 몇 퍼센트일까라고 계산해 보면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7%가 되겠죠. 2014년 9월 1일 코스피 200 종목 2에서 3%가 오르면 동적 변동성이라고 하여 2분간 거래등지 단일가 매매를 하기로 한다. 자, 코스피 200을 제한 일반 유가 종목 및 코스닥 종목은 6%가 오르게 되면 2분간 거래정지 단일가 매매로 거래를 하기로 한다라고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2015년 그 다음에 6월 15일 상한가 제한폭이 30%로 넘어가면서 전에 15%대는 점상, 점상, 점하, 점하 유행했던 그 시절이 있었죠. 자, 그 이후에 그죠. 30%가 되고 나서 과연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30%냐. 제가 볼 때는요, 상한가는 10%인 거죠. 그죠. 이렇게 딱 걸어놓고 얘네들이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걔들이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코스피 200 3%와 제가 이야기하는 6%의 비밀은 바로 이 분봉 매매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이 내용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더 올라가죠. 그리고 바로 고동색 화살표라고 하는 과열 구간 5R밴드, 자, 오렌지입니다. 5R밴드가 발생하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이렇게 또 단시간에 주가는 우하향으로 이렇게 꺾일 위험성이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 오늘은 2022년 8월 24일 수요일이 됐고요. 지난주 수요일은 8월 17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별들에게 물어봐 바로 목요일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도 시작해서요. 거래량 없이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캔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노란색 확인하시고요. 노란색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7 그리고 여기가 3.5 여기가 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여기 10%죠. 그죠? 10% 0%로부터 여기가 7이고요. 10% VI 발동 이 지점에 별이 뜨면요. 그리고 바로 별이 뜨면 매도 하시면 되고요. 퍼센트는 7%더라. 제가 강의하는 건요. 3714 바로 3714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요. 무조건 동황처 그 얘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요. 바로 뚝 떨어지더라.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이 종목도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요. 여기 바로 0%에서 여기 3.5%를 물고 올라갔다라는 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7% 안에서 바로 3.5%, 3.3%를 통과시키는 오버슈팅이라고 할까요? 예,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요, 매수 신호라고 녹색 화살표와 강력하게 조건 검색식에서 띵똥이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이제 바로 예, VI 발동 찍고 나서 여기서 좀 헤매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14%를 통과하면서 별이 떠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매도는 누구한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과연 몇 퍼센트냐? 7% 매도를 하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동색 화살표, 과열 구간 표시가 되고 나서 예, 이 종목은 이제 매도를 맞추는 거죠. 다음 종목 봅니다. LED조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종목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8월 19일, 예,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예,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시간 되는 대로요. 계속 이어갑니다. 금요일. 자, 이 종목요.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시고요. 자, 캔들 보이시죠? 제가 잠깐 또 물을 뺄게요. 자, 이제 지금 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금방 이해 가시죠? 녹색 화살표 나오고 노란색 화살표, 그다음에 녹색 화살표. 얘가 0일에, 얘가 3.5래, 얘가 7일에, 시가 0일에, 그리고 여기가 7일에, 그리고 얘가 3.5래, 시가로 얘가 10% VI 발동일에, 시작은 여기서 했대, 바로, 그렇죠? 여기서 나오면 그런 매수를 했대.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정적을 찍고 붕 떠서 여기서 발생하면 붕 떠서, 그죠? 살짝 내렸다가 쭉쭉쭉쭉 올라갈 때, 이때 매도할 때 그 기분, 환희,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통쾌, 상쾌, 그런 거죠, 그죠? 어쨌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이거는 어떤 뭐 기관과 외인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예, 개인 투자자들 예, 돈을 빼앗는 게임이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돈을 잃으면요, 누군가는 돈을 따게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퍼센트는요, 크게 14%가 되겠습니다. 3714였습니다. 그리고 자, 고점 부분에서 고동색 화살표 나오고요. 과열 구간이라고 표시가 되면요. 이거는 이거로 끝을 내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상한가는 가긴 갔습니다만 이후에 크게 급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고 끝내는 겁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요. 매도하고서 야, 더 가는데 속상해. 예, 안 가는데 예. 빠지는데 기분 좋아 이러지 마시고요. 자, LED조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이 종목 금일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0%로부터요 여기가 3.5% 되고요. 여기가 7%라 얘가 10% VI 발동 지점인데 얘는 시가인데 여기가 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그 위치에 여기가 시가가 되겠고요. 이 노란색은 3.5%가 여기다 쓸게요. 3.5%가 올라가면 녹색 화살표와 동시에 여기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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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서 바로 VI 발동. 그냥 둬요. 그냥 두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냥 드시면 돼요. 놀라실 것도 없고요. 그러고서 나서요. 14% 찍고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가면서 반짝반짝 예, 별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요. 이 노란색 부분이 매수 지점이 되겠고요. 이 지점은 바로 매도. 자, 다른 말로 수익 실현, 다른 말로 차익 실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퍼센트로 볼까요? 7% 깔끔하죠. 여러분 상당히 큰 겁니다. 7%는 우리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냐? 개인 투자자들이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퍼센트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입니다. 그런데 7%라는 거는 큰 거죠. 제가 여기서 7%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서요. 2%가 됐던 3%가 됐던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예, 수익을 취하시면 되죠. 끝까지 나는 7% 갈 거야 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매매는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고점 부분에 5R밴드라고 하는 고동색 화살표 표시되고요. 그리고 팔지 않으면 이렇게 박살이 난다. 오케이, 그죠? 자, 고맙습니다. 자, LED죠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이날도 이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실게요. 자, 녹색 화살표, 그러고 바로 10%로 달려갔습니다. 시작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잘 보세요. 얘가 시가입니다. 시가. 오케이. 시가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7%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어디서 했다고요? 시작을 3.5% 밑에서 시작해서 쭉 올려가고요. 바로 어떻게 해요? 예, 정적을 바로 VI 발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이 노란색 이 지점이에요.
자, 물을 빼볼까요?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이 지점이 나오면, 요 캔들과 이 지점이 나오면, 여기까지만 올라가면요. 여기까지, 이 위에 빼고 이거까지 올라가면요. 매수 신호 발생하면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VI동, VI발동.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2분간 거래 정지를 시켜서 단일가 매매를 하게 되죠. 자, 이 지점에, 그죠? 일단은 도달하게 되면요. 그냥 편하게 계시는 겁니다. 편하게. 편하게 그냥 계시는 거예요. 좋아, 좋아. 그죠? 자, 좋아요. 자, 녹색 화살표는 언제 나온다? 노란색 선, 즉 0%로부터 이 캔들의 시가로부터 3.5%가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는 노란색을 통과시킬 때 나온다라는 거죠. 나온과 동시에 여러분들 조건 검색식에서 매수 신호 발생이 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 캔들과 이 캔들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요. 제가 네, 이 그림을 캡처해 왔습니다. 저 화면을 좀 크게 보실까요? 잘 보세요. 이 캔들 보면 0%에, 그죠? 뭐라고 써 있습니다? 6.99, 즉 7%죠? 예, 0%. 시가, 저가 없이, 그죠? 시가 0%에서 6.99, 즉 뭐요? 예, 이게 7%라는 거죠. 6.99가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럼 반 나누면 이게 3.5%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는 나온다고요, 신호는. 그러면 매수하면 여기서 매수가 된 거예요. 아,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매수했는데 가장 좋은 건요. 매수 신호 나오고 윗꼬리 달고 하는 게 좋죠. 그죠? 여기서 매수했는데 바로 음봉이 나오면서 밑으로 살짝 밀리면요. 이게 감사한 거죠. 이거보다는 아셨죠? 예. 기가 막혀요. 깔끔해요. 웃기죠. 그죠? 웃겨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얘가 0%에 여기가 정확하게 7% 같단 말입니다. 그죠? 같죠. 그죠? 0에서 7%를 갔어요. 얘는 시가입니다. 예, 시가 0%에서 여기가 3.5, 그리고 여기가 7, 여기가 예, 1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된 겁니다. 매수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살짝 갭, 살짝 떴어요. 그죠? 동시효과, 그러니까 그 단일가 매매, 자, 이 끝나고 2분이 지나고요. 살짝 뜨면서 주가가 다시 강하게 상승을 하죠. 그죠?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바로 별이 반짝반짝 거리면 이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예,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주가가 빠지든 이 이후에 주가가 더 가든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떠날 때는 말없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까지 퍼센트는 몇 퍼센트냐? 똑같아요. 7%입니다. 7%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1000만 원이면 70만 원이 되겠고요. 2000만 원 매수를 했으면, 그렇죠. 140만 원이 되겠죠.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러고 나서요. 조금 있으면 또 이와 같은 고동색 화살표 발생하면서 과열 구간이야. 여기서는 더 머물면 안 돼라고 신호가 나오지만 반드시 매도는 수익 실현은 반드시 매도는 여기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는 가시면 안 돼요. 얘가 안 나오고 꼬꾸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셨죠? 이와 같이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급락을 주죠. 그죠? 아, 피곤해져. 이렇게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도루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화면을 잘 보시면서요.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서 매수하고, 그리고, 예, 여기서는 홀딩이 되겠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홀딩을 하고 있다가, 자, 갭을 살짝 띄우더니 쭉, 그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별이 나오면 매도하는 거죠.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 캔들이 나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도하고, 이렇게 상단에 고동색 화살표 나오기 전에, 어쨌든 우리는, 예,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죠. 그럼 빠지면 좋아요? 아니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고 뭐 상한가 30%까지 갈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기억하고 꼭 반드시 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룰, 기준과 원칙은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이제 잠시 공지 하나 말씀드리면요. 샵 377에 여러분들이 문자로 QR코드나 그러죠. 그 다음에 노란톡, 요게 이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자 전송,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너튜브나 아니면 뭐 이데일리 온에서, 저는 이데일리 온 전속 전문가고요. 거기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 여러분들 문자로 아마 전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좀 힘드시더라도요. 100원 좀 쓰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런 TV 방송이 아니라 어떤 인터넷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 오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 끝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전업 투자자를 위한, 예, 좀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토요일입니다. 이번에는 9월 3일 토요일이 되겠고요. 예, 지금 자리는요, 정확하게 한 4석 정도 남아 있습니다. 4석 정도 남아서 제가 선착순 10분인데요. 실제적으로는 한 12분을 접수해서요. 막상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예, 일단은 한 10%는 안 옵니다. 예, 11조. 예, 그래서 간절한 분만 오십시오. 간절하다는 표현은요. 예, 간절하다는 표현은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만큼 힘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제가 제 개인 사무실에서 초청을 하니까요. 오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어쨌든요. 예, 오시지도 않을 거면서 여기다 등록해 놓으시고 안 오시면요. 어떤 다른 분들의 기회가 예, 참여를 못 하니까 좀 배려 부탁드리고요. 자, 하여튼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가들의 투자비법, 나는 외계인이다. 자, 어쨌든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뭐 최근에 계속 끊임없이요. 뭐 아주 쉬지 않고 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날짜는요, 예, 금요일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월요일도 있고요. 화요일도 있고요. 아까 수요일 그 내용도 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일주일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걸 다 한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개인 투자자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들 본인을 믿으시고요.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과 예,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되겠죠. 시간과 돈을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성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녹색 화살표는요, 이 바로 이 노란색 선까지 이 0%에서 주가가 쭉쭉쭉 거리고 올라가면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서 매수하라고 신호가 발생하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시장가 매수입니다. 시장가 매수, 예, 호가 주문창에서 예를 들어서 200, 예를 들어서 500 누르고요. 시장가 매수 엔터 치면 바로 매수가 체결이 되죠. 그렇게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매수했는데 바로 올라가면요. 올라갈 때는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VI 발동 가고요. VI 발동 가고, 그죠? 이내 빠졌다가 바로 여기서 별 들어오고요. 그리고 퍼센트는 여러분들 10%를 수익 실현하더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쨌든요, 처서가 지나고 날씨는 좀 많이, 예,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뭐, 이 낮길이가 좀 짧아졌어요. 밤이 좀 일찍 찾아옵니다. 이럴 때도 환절기 건강 꼭 주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또 준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